얘들아, 신선한 회가 먹고 싶을 때는 할머니 횟집이다. 양은 많이 주지 말고 얇게 썰어서 넓게 펼치면 푸짐해 보이는 놀라운 효과. 남의 돈 따먹기가 이렇게 쉽지. Here I go again. 아고 이놈들 또 회 먹고 싶어가지고 많이도 안 돼 이놈들. 자 요것이 광어회야 광어회. 너 한 점 먹을래? 이 거지 새끼가 아주. 자 광어회. 아이고 맛있지 맛있지. 요거 이렇게 한번 먹어봐. 맛있지? 그렇지. 요거는 신제품이야. 아 해봐. 요거는 저기 다음 기회. 아 할머니. 어? 아이고 알바키. 아이고. 아! 아 할머니.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뭐 좀 먹고 할머니가 금방 차려갖고 올게. 알았지? 아 할머니 어. 오늘은 우리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아유 면 요리 좀 먹을까? 면 요리? 네 저기 이 면 요리 어떠냐? 어떤 면이요? 널 때린다면 요 빨대 들고 와가지고 네. 저 수족관에 산소 공급기가 좀 부족하니까 너 좀 가서 불고 있어. 네? 불고 있어 형님 봐. 너가 죽어도 고기가 죽으면 안 돼 알았어? 아, 뭐? 아우 개똥 같은 놈도 그냥 내 돈 쓸 줄 알았지. 내 돈 따먹는 아주 귀신 같은 돈 귀신 같은 놈들 이거. 언니! 아이고, 뭐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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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우. 야 너 와가지고 남의 집 영업 방해할 거면은 빨리 꺼져. 어? 언니 무슨 아이고, 소리야? 정말? 오늘 언니네 회 좀 팔아주려고 왔어. 그래? 우리 아이고. 회 대짜를 하나 줘.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런 새끼들. 아이고 이게 대짜 처먹네. 아니 대짜 같은 새끼들. 아이고. 오빠 의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못 아니, 앉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고기한 엉덩이 앉는데 다 닦아주면 돼. 자 깨끗해서 또 앉아봐라 이제. 여긴 어떠냐? 왜? 너 지금 몸뚱이만 저렇게 드륵드륵 큰 놈이랑 왜 다니는 거야? 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개털이에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가진 게 없어? 야 그래 나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몸만 크다. 그래 어쩔래 몸만 크다고. 어 근데 아, 큰 게 좋지 않아요? 유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소일거리야 소일거리. 안 되겠다 너네가 못 팔겠어 그냥 가라 저기. 어? 나 이 가게 망하는 거 꼭 볼 거야. 나 볼 거야. 입 조심해 할망구야 퇴. 아, 아 진짜 배 탔어. 자식아 진짜 배 타. 아이고. 이게 메소드야? 이게 진짜 이게 메소드야? 아 정말. 메소드 연기야. 우리 가게가 오늘 장사 안 되는 것도 오늘부로 마지막이야. 뭐? 왜? 우리 가게 홍보에 신을 한 분 모셨다고. 이분이 손대는 집은 아이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고 그 자리에 빌딩을 세웠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올 때가 됐어. 오셨다. 오셨다. 반갑습니다 할머니. 자 나레이터 모델 박나레이 터예요. 헛다 호 헛다. 야 한치 바지를 한치수 큰 걸 시켜. 아니 내 진짜 이벤트 업체에 좀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신 나간 사람을 보냈어. 아가씨 아가씨 아 대박 대박 나야죠. 가만히 이제 한 번 더 움직이면 때릴 거예요. 진짜 할머니 가만히 냅둬요. 아 보니까 전에. 여기 수족관에 그 문어 있던데 문어 싱싱하더 막 그런 걸 홍보하셔야지. 그렇지 그럼요. 안 그래도 저기 뒤에 보이지 문어 숙회. 아. 우리 집이 문어 숙회가 기가 막히다고. 아 그래요? 속초항구에서 아침마다 바로 올라온 문어를 아, 잡아요. 속초항에서 올라온 문어를. 그렇지 그렇게 제가 홍보해도 이거 대박 나요 정말. 너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아 오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래 됐어.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자 속초항에서 올라온 싱싱한 문어가 있는 할머니 횟집으로 오세요.
저 항문. 아, 무서워. 항문. 아, 뭐하는 거냐고. 아, 더러워서 문어 처먹겠냐고. 아, 문어가 쫄깃쫄깃. 쫄깃. 아, 입 그거 하지 마. 비슷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줄도 그렇게 많아. 아무튼가. 저 항문어. 아, 하지 말라고 좀. 1초만 가만히 있어봐. 1초만. 알았어요. 아니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아니 제 흥이라고요. 아가씨 나 진짜 아가씨 보면서 옛날부터 느낀 건데 네. 아가씨는 그 정규교육 과정을 잘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유학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와서 학문을 갈고 탁 껐습니다. 아! 정말로 진짜 하지 말라고 또 가지고 입을 그냥 쫙. 아이고 여기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맞지 너 열심히 하더라. 내가 안 그래도 너 진짜 아이디어 노트북 깜짝 놀랐잖아. 공책 열어보니까 무슨 개근 앉아 있고 찌찌 쭈쭈 이런 거 적혀 있고. 야 성가대하고 가로치고 성감대 이거 어디 쓰려고 어디 쓰려고 한 거야? 아 다 제 생각이 있어요. 사탕 바구니 화살표 해놓고 사타구니 그거 어디 쓰려고? 아 저런 내 생각이 있습니다. 너 그리고 야 다음 주 주말에 봐. 다음 주 주말. 처먹지 말고 다음 주 주말에. 왜 처먹어? 대머리 넣는 걸 왜 처먹어? 아, 진짜 아니야. 이렇게 다 처먹고 있네. 뭐 좀 알고. 할머니. 이길 수가 없다. 대박 나고 싶지. 진짜 제가 그러면 이번에 노래 안 하고 멘트로 내가 홍보해 드릴게. 알았어. 우리 집이 자연산 물고기라서 맛이 아주 담백해. 아, 담백한 물고기. 신선하고 싱싱하고 담백한. 그거를 할머니가 직접 해준다고? 그렇지. 오케이. 내가 해줘줘. 그걸로 할게. 요거는 못하겠지. 요거 한번 천재가.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음악 주세요. 그렇지. 자, 담백한 물고기를 우리 할머니가 직접 해쳐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한번 오세요. 담백한 물고기를 해쳐준다. 담백한 물고기에 담백한 물고기 담배 물고 외쳐준다. 미친놈 맞지 않고 고라이 같은